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원어원 지동수까지 왔습니다. 오늘 히트님이랑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그 최주의 법칙인 까망님 아시나요? 그 까망님에게 오늘 스킨 헤러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수영장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렛츠기. 자, 여러분들 지금 샤워실에 가서 슈트를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이제 스킨 헤러질을 이제 자격증을 따서 스킨 헤러질을 해서 생물을 잡아먹는 건데요. 저 혼자 온 게 아니, 짜잔, 우리 보건님이십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근데, 얼굴이 잘생겨. 그리고 바로 이 여자친구 남편 군소. 와. 배. 이거 군소색 아니에요? 군소색? 오늘은 남자하자. 오늘은 내가 남자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게 물범님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강습하도록 갈게요. 이게 처음이라 이것저것 진짜 용품 다 샀습니다. 야, 지금 3시간을 빌려가지고 오늘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딱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 이렇게 펀더헤빙, 아, 좋네요. 자세가 좀 부족했습니다. 힘도 딸렸고. 강사님 역시 잘하시죠? 굉장히 멋집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성공도 하고 다 했고요. 다이빙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 재밌어 보이죠? 그리고 펀더빵님, 야. 자, 여러분들 오늘 제주의 법칙 까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네. 소개. 네, 간단하게 아,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까망이라고 하고요. 제주. 우리 까망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보건님, 그다음에 헌터빵님이랑 같이 이제 교육 받고 이제 까망님의 인수를 하에 이제 오늘 제주 바다에 들어가는데, 사실 좀 걱정도 되면서도 굉장히 든든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오늘 네, 잘하면 네. 또 크레이피시 아, 잡을 수도 있을까요? 네. 모르겠네. 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네. 네. 하여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강사분이랑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수를 아직 못해서 위에서 구경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까망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이에요. 저기 아래 보면 포큐파인, 바로 가시보고 가시보고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이 가시보고가 살더라고요. 해수샵에서도 많이 분양을 하는 건데 이게 제주도에 있을 줄이야. 되게 신기하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헤엄치는 군소. 저 방금 봤던 거는 워뿔 군소라는 거 하더라고요. 벌이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치인 것 같아요. 진짜 만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이것저것 쪼아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뭐 이것저것 잡고 독화시치라는 것도 보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박스피시라고 하는데 거북복이에요. 거북복. 노란 거북복인데 좀 굉장히 신기했던, 크고. 네, 이런 게 제주도에 살다니. 역시 제주넷이야.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던 중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면 아는데요.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와, 크레이피시야. 와, 대박이야. 와, 이 정도면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크다. 와, 저분들 크다. 예술인데? 아, 눈도 한번 뒤집어봐요.
굉장히 잘한다. 오, 여러분 이게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크레이피쉬인데, 와 이 가시 봐봐.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잡혔습니다. 와, 뭐야 이거 비주얼. 근데 크레이피쉬가 그거잖아요. 그 수명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영생의 동물인데, 탈피하다가 결국에는 갑각이 너무 두터워져서 탈피하다 죽는다고, 탈피부전으로 죽는다고. 오, 와, 크레이피쉬를 이렇게 만나다니, 여긴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오늘 이걸로 뭘 해 먹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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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 이게 사실 정글의 법칙 나올 때 크레이피쉬 회가 회! 있잖아요. 에. 그거 이거는 살아있는 거 아니면 회로 못 먹거든요, 크레이피쉬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를 잡은 김에 여러분 바로 회로 한번 쳐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앞에 저 두 개? 이걸로 이제 이제 먹이 탐색을 하거나 뭐 적이 오, 오거나 지금 마법 쓰는 거 같아. 아,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올라간다 오. 역시 교감하는군. 오. 아니 더듬이도 굵어가지고 이거 더듬이도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죠? 크레이피쉬 더듬이 먹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헌터팡님이요. 네. 여기도 살이 진짜 많아요. 아. 더듬이 안에도. 아 더듬이 안에도요? 안에도 살이 꽉 차. 우와. 장난 아니네. 여기 가시가 되게 신기해요. 여기 엄청 크고. 손 조심하세요, 손. 이게 진짜 박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얘가 뒤에 바이틈 해가지고 앞에서 뭐가 이렇게 손이 오면은 이렇게 손이 오면은 방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나 있구나. 아 이거 까망님 아니었으면 이걸 보지도 못해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런 얼굴 비교.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닭새우. 펄닭새우라고 있는데 제가 그거 차이점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펄닭새우가 있고 이거는 닭새우. 오늘은 미안한데 막 굉장히 맛있게 생겼다. 와 크레이피쉬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약간 그거 같다. 홍단 딱정벌레 같네. 아, 죄송합니다. 그 사진 나중에 보세요. 청단은 봤는데. 어? 청이 오징어입니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여러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눈 진짜 크다. 나보다 커. 이거 큰 편이에요? 저 미리 오징어를 아니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저희가 잡는 것 중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와. 약간 중소? 진짜 뻥 안 치고 다리 길이로 봤을 때 한 80cm 정도. 오케이. 오. 살아 있는 거죠? 아니면 신경만 살아 있는 건가? 신경만 살아 있는 거. 지금 보면은 여기 막 색깔 변하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색상 세포가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와, 야, 와, 뭐야? 우와, 저 살 뭐야? 우와, 살 보이세요? 가득 찼다. 우와! 우와, 뭐야. 방금. 우와, 이거 진짜. 잠시만요. 살 한 마디 없어. 탱탱해요. 우와.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게 붉은 색깔이 아니라, 이 갑각류는 이제 약간. 옅은 파란 느낌의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제 헤모시아닌이라고 해가지고 헤모시아닌. 네네. 이제 구리랑 이제 철분이 이제 합치면은 이제 이런 색깔이 나오고요. 사람은 헤모글로빈, 철분이랑 네 그렇게 합치는 겁니다. 배우신 뭐라? 네. 헤모 뭐라고요? 헤모시아닌, 사람은 헤모글로빈. 아, 군소는요? 군소 헤모시아글로빈. 자, 이게 그거예요. 아, 맞, 무늬 오징어. 저 생으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 한 번. 이거 안 찍고 먹어도 진짜 맛있다. 지금 추운 데 있다 와가지고 먹고 푹 자면 진짜, 와. 한번 더듬이 먹어볼게요. 초베르! 간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와 뭐야? 와 진짜 맛있어요. 더듬이 살이 왜 이렇게 커? 소금 아닌데? 소금 아니? 내가 먹은 소금 아닌데? 아, 소금 먹은 거 아닌가? 아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 먹고요. 이거 진짜 해외에 있는 거 사와봤자 체크한 해가지고 이렇게 신선도 이렇게 신선한 거 먹지 못하거든요. 이거 꼬리가 아니라 더듬이에요. 아니, 더듬이. 더듬이라고 해도 되나? 와 크레이피쉬 뭐야 이거?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아 뜨거. 뜨거. 이야 열어버려. 와 이게 내장인가 봐. 우와. 아 이게
정글의 법칙이 나오는데. 와, 진짜 미쳤다. 여기에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오, 저 이거 한번 찍어 먹겠네요. 아,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 이야, 내장, 와.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내장 소스, 크레이피시. 어때? 오,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왜? 우와, 크리파스타. 진짜? 진짜 레알 크리파스타. 이거 한 번만 여기 보이시면 돼요. 우와. 여러분, 진짜 크리파스타 맞다. 내장이. 진짜, 와, 이야. 뭐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와. 이거. 근데 제가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먹을 건데 무이 오징어에 크레이피쉬 내장을 집어서 크림 파스타 오징어. 왜 그래? 이거 다리 찍어서 먹어. 이거 아닌가? 크림 먹물 파스타. 진짜로? 그건 있잖아요, 실제로. 아, 있어. 크림 먹물. 와, 나 있어? 아, 이거. 자, 내장을 찍어 먹었는데. 이거네. 응? 이거야. 진짜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봐야죠. 와, 나 크레이피쉬 이거 수저로 떠먹은 거 처음이야. 이 정도 사치 이 정도 부리는 거야, 이 정도. 진짜 맛있다. 여러분, 크레이피쉬를 수저로 떠먹어요. 본격 사치 방송이야. 아, 본격 사치 방송이야. 어, 진짜. 이 정글의 법칙에선 상상도 못하는 행동인데. 와. 감동이다. 야, 살짝 시근하고 짭조름하고 상큼하고 그냥 최고입니다, 여러분.